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래퍼랑 밥을 먹습니다. 옛날에 고등 래퍼랑 쇼미더머니 나왔던 아이스펍 이동민이라는 래퍼랑 약간 친해졌어요. 그 저한테 커스텀 의뢰를 해주셔가지고 약간 친해져서 오늘 제가 신발을 직접 배달해 드릴 겸 같이 밥을 먹기로 했습니다. 신발이 굉장히 많죠? 이게 아이스팝 동민님께서 주문을 해주신 에어포스예요. 이거를 직접 갖다 드릴 거예요. 집에서 나왔고, 일단 고속버스 터미널을 가야 돼요. 강남 흰색에 가서 뭔가 엄마 아빠 선물을 갑자기 사서 서프라이즈로 드리려고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걸 신었습니다. 이게 요즘 의뢰가 엄청 많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요즘 너무 바빠서 영상도 자주 못 올리고 있습니다. 저로 인해서 이 볼트라는 신발이 좀 인기가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일단 얼른 가서 버스를 타도록 하겠습니다. 강남 흰색에는 촬영이 안 된다고 해서 이거랑 엄마 아빠 선물 다 샀고 이제 이동민 아이스펍을 만나서 카메라 켜도록 할게요. 구독! 아, 저 여기가 약간 길을 잃었어요. 여기 삼겹살 전문점이에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다 만나러 와서 이쪽으로 내려와 주신다고 하네요. 과연 정말 존경하고 좋아하던 래퍼의 작업실은 어떨지 너무 기대됩니다. 구독! 오. 비서 운영을 하는 따끈따끈한 거. 래퍼의 하우스. 예, 저 신발 보는데 제가 좀 오래 걸려가지고.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와, 안경에 습기가. 인사 한번 해주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기소개 한번 해주셔야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동민이라는 본명을 가지고 있고, 아이스펍이라는 활동명을 가지고 있는 래퍼입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고등 래퍼랑 쇼미 때 정말 진짜 재밌게 봤어요. 오, 신발이 되게 마르시네요. 아니 뭐 많은 건 아니죠. 그냥 색깔 좀 알록달록. 아니 지금 끌까요 TV를? 근데 실물이 훨씬 나으시네요. 아 진짜 아닙니다. 네. 아니 그게 뭐야, 영상에서 봤을 때보다 저는 훨씬 진짜 많이 봤어요. 저 금요한 형 노래 되게 좋아해요. 구독! 네, 이거는 지금 보시다시피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막 신고 막 이래갔어가지고. 이거 제 거보다 훨씬 좋은데요? 아 그래요? 저는 여기 막 스펀지가 막 나왔어요. 아 그래요? 이거 상태 사기를 당해가지고. 이거 무슨 뭐안 신었다 그래가지고 샀는데, 이거 트랙 멀티 18시즌 자 그때 정거품 한번 네네네 맞았던 그 친구인데, 이게 상태 사기를 당해가지고. 괜찮아요. 며칠 전에 후드티 사기 당했어요 저는. 아 그래요? 네. 뭐 당했었죠? 스투시 후드티 샀다가. 하여튼 그렇고, 이건 뭐 여러분이 다 아시는 멀티 크래프트. 아 아닌데? 이거 그 뭐지? 이게 그걸 거예요. 막 소재가. 네, 맞아. 이거 들어보시면 엄청 가벼워. 와, 이거는. 엄청 가볍고. 이거 아시는 분이 나이키 때좀 점장님을 하셔가지고. 네. 좀 싸게 샀습니다. 조금 싸게 샀고. 이 신문 여러분이 뭐 다들 아실 트랙.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신발이죠. 트리플S. 네, 멀티. 아직 노초. 입니다. 이거 신다가 발목이 나간다는. 아 이거 여러분들 운전하실 때 절대 신지 마십시오. 이거 제가 그저 뭐야 운전할 때 신다가 이게 신발이 무거우니까 조금만 힘을 줘도 이 엑셀이 너무 세게 밟히거나 브레이크가 세게 밟혀서 이 같이 타고 있는 동승자가 놀랄 수 있다는 점. 트랙도 신었다가 네. 막 브레이크랑 악셀 같이 밟히고 이러잖아요. 맞아. 이지들도 있으시네요. 이지는 나 여기 있는데. 그냥 그렇습니다. 네. 좋은 것들밖에 없는데요? 이거는 아니 이거 엄청 싸죠. 이건 제 신발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지브라. 아 예브라죠. 예, 예브라. 세미 프로즌 옐로. 네. 오, 이름은 완전 다 아시네요. 700 시리즈도. 페프란가 그럴 거예요 이름이. 되게 아디다스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아디다스 좋아하죠. 근데 오늘 왜 저한테 주문해 주신 건 나이키인지. 아 나이키는
이 역사가 깊은 네, 그런 기업이고. 아 나이키 신발들 있어요 여기 보면은. 어 카마이. 요즘 보기 힘든 그 카마이. 역시. 딱히 자랑할 만한 게 없어요. 뭐야 다 이쁘고 멋져요. 감사합니다. 신발을 되게 좋아하시네요. 아 래퍼들은 이제 저 뭐야 좀 패션 이런 거에 민감해요. 상당히 민감해가지고. 아 약간 힙합 그런 느낌. 아 그거 저거 좀 민감하죠. 저희 팀에 저랑 같이 음악을 하고 있는 플로아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송민재요. 고등래퍼스의 송민재라는 친구인데. 누군지 아 맞아요. 알아요. 알아요. 신발장 열어보면은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과연 천만 원 넘는 수준인데. 아... 그런 거 보면은 래퍼들이 다들 그냥 신발이나 이런 의류에 관심이 많다는 거는 나를 좀 뽐내길 좋아하고 그러니까. 동민님이 의뢰하신 게 네. 진짜 인기가 가장 많은 아, 제 에어포스. 아, 아니 봅시다 봅시다. 네, 한번 열어볼까요? 구독! 제가 열심히 만들어 왔습니다. 한번 열어보시면 됩니다. 네, 어, 너무 기대하시면 안 돼요. 근데 기대치가 높으면은 자신은 있긴 하지만. 아 오케이. 갑니다. 오! 제가 택도 좀 자르시는 맛이 있으니까 택도 달아놨어요. 우와! 이게 그리고 좀 제 유튜브 보시는 분도 알겠지만 좀 비싼 마감재가 있어요. 한 통에 5만 원 정도 하는. 제가 그걸로 올려드렸어요. 이 거의 안 지워질 거예요. 입니다. 진짜 보시면 약간 미끌미끌 거릴 거예요. 완전 보면. 좋든다. 개쩌네요. 예. 약간 미끌미끌 거리죠. 네. 이게 그 비싼 마감재들만 약간 기름 코팅이 되는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네. 어 진짜 감사합니다. 와. 강도 일부러 좀 와 완전 유광보다는 아예 무광으로 해드렸어요. 와 미쳤다. 아 그래도 뭐 비싼 거 올리긴 했지만 커스텀 특성상 나중에는 좀 갈라짐이 있을 수는 있다. 아 그건 당연하죠. 네. 마음에 드시나요? 네. 어 진짜 마음에 DP를 해놓으면은 구독. 어 제가 그 이 에어포스보다 미라는 느낌인가요? 아 약간 그런 거죠. 뭐 왜냐면은 아, 뭐 이런 말인 것 같지만 여러분들 저거는 아직까지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당장 매장 가면은 뭐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살 수 있는데 이거는 지금 당장 구매할 수가 없고 기다려야 되고 뭐 이런 느낌이니까 그리고 이렇게 잘 하시는 분이 하셔야지만 아 감사합니다 나올 수 있는 작품이라 생각을 해서 구독! 이거는 아 저는 이거 원래 반납하는 줄 알았어요. 아 그거 뭐지? 한 3차인가 넘어가면 받아요. 아 제가 7 나오고 나서 뭐 이미 다 기정사실이지만 7, 8, 9 다 나갔는데 7만 유일하게 어느 정도 잘 됐었고 8, 9 그냥 다 예선에서 탈락했고. 근데 7도 너무 아쉽게 떨어지셨잖아요. 아 뭐 그렇긴 하죠. 근데 뭐 디아크도 잘했고 쿠기형, 슈퍼병 너무나 잘했기 때문에 어... 누가 떨어져도 뭐 괜찮은 그림이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뭐 제가 떨어진 건 솔직히 좀 아쉽긴 하죠. 캐릭터도 의미가 있나요? 어 제가 아이펍인데 펍이 보거예요. 그러니까 퍼플피쉬가 이제 그 보거라는 풀 단어인데 그거를 아이스 퍼플피쉬 이러긴 좀 그래서 아이스 퍼브로 줄였어요. 이거는 뭐 어디 컨텐츠 나가서 처음 공개하는 건데 왜 아이스 퍼브냐면 지금 뭐 캐릭터성을 좀 살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약간 뭐 좀 돼지 뭐 빅 뭐 이런 거 하면 좀 식상하지 않나요 솔직히. 그래서 아 뭘 어떻게 살면 좋을까 이렇게 하다가 제가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기도 그렇고 아 물고기가 어항도 네, 되게 많아요. 보거라는 좀 캐릭터 마이징을 한 것 같아요. 아. 작업실 보여드릴까요? 어 좋죠. 어, 네. 이것도 약간 최초 공개 느낌인가요? 어 그래요. 아 그런 것 같아요. 어 구피네요? 구피 친구들은 지금 잠시 지금 어항이 사이클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살 수 있는 환경, 미생물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구축될 환경이 필요한데 제가 물을 잘못 깔아가지고 환경이 깨져버렸어. 그래서 잠시 지금 너무 미안하지만 잠시 여기 있는 친구들이 좋습니다. 오, 오 이런 거는 좀 없네. 아, 저 래퍼 작업실은 처음 들어. 아 그래요? 방음이 방음 봉사를 직접 했죠. 귀가 확 이렇게 되네요. 좀 조금 먹먹한 감이 있죠. 예. 여기서 이제 레전드의 노래가 탄생하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 제가 지금 앨범 만들고 있는 중인데 여러분들 많이 들어주시면. 저는 잘 듣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직도 고등 래퍼 1대 그거 아직도 듣고 있어요, 아, 진짜. 그래요? 그거 보단 제 앨범 듣는 시기입니다. 진짜 이건 유일하게 자랑할 수 있습니다. 어, 진짜 장난 아닌데요? 이 장비들이 조금 고가입니다. 조금. 네, 어, 좀. 이거랑 이거의 차이점은 있나요? 마이크. 아, 마이크요? 아, 이 친구는 제가 앉아서 녹음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요즘 하는 장르가 랩보다는 좀 노래에 가까운 노래들을 만들고 있는데. 아, 약간 싱잉 그런. 그렇죠. 네, 그런 노래들을 만들고 있는데 이걸 서서 녹음을 하고 또 왔다 갔다 이게 그럴 거 아닌 것 같지만 생각보다 그 그렇죠. 굉장히 시간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좀 단축시키고자 마이크를 하나 사서 좀 달아놨고 앉아서 하는 거고
이거는 완전 진짜 본 녹음을 할 때. 그러니까 얘는 까먹지 않게 녹음하는 용. 진짜 완전 녹음을 하는 용. 이거 노이만이라는 마이크인데 좀 가격대가 있는 친구입니다. 그러면 수강생분들도 와서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네, 수업을 하죠. 수업을 하고. 문의 주세요, 여러분. 진짜 최고의 래퍼입니다. 기본기부터 탄탄한 래퍼. 수강생으로 오시면 다 쓸 수 있다는 점. 아, 맥은 못 씁니다. 아, 맥 빼고는 다 가능한 걸로. 가능합니다. 오, 그 정도면은 수강비보다 더. 이거 뭔가 지금 뭔가 구동을 하기엔 너무 복잡해서. 그렇다, 뭐 이 정도만. 그럼 나중에 기회가 되면 구동할 때 올 수 있는 걸로. 아, 그럼 감사하죠. 아, 진짜 좋은 구경을 하네요, 오늘. 이제 뭐 보여드릴 게 없습니다. 아, 많이 봤습니다, 이거. 진짜 감사해요. 좋은 촬영이었던 것 같아요. 밥 먹으러 갑시다. 네네.